보신 것처럼 지난 1년 동안 여러 의혹에 쌓여왔지만 공수처의 수사는 꽉 막혀 있습니다. 특히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을 풀 스모킹건으로 꼽히는 관련자들의 통화 기록은 이제 3주 뒤면 모두 지워지는데 최근까지 통신영장이 잇따라 기각됐습니다. 연지환 기자입니다. 지난해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 고 최상병 수사를 두고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, 해병대 등 사이에 통화가 집중됐습니다. VIP의 경로가 있었다고 알려진 7월 31일, 이 전 장관은 02800-7070번호와 통화한 뒤 군사보좌관의 휴대전화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했습니다. 항명수사가 시작된 8월 2일엔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와도 통화했습니다. 같은 날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이시원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, 임기훈 국방비서관도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.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재판 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 등 일부 통화 기록은 공개됐습니다.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내역은 알려진 게 거의 없습니다. 통신 기록 보존 기한은 1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3주 뒤면 중요한 모든 기록은 차례로 지워집니다. 이 때문에 공수처장도 기록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. 통화 기록에 대해서 확보하는 데 대해서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다하겠다. 하지만 일부 관련자들에 대한 통신영장은 여러 번 기각된 걸로 파악됐습니다. 이 때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소환 이후엔 윗선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. JTBC 연지환입니다. JTBC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